신문 기자가 나에게서 뭐라고 쓰든 I don't care. 나는 그런 분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맥을 이어가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 이거는 세계적,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도들이 절단에다 돈을 갖다가 지면서 이 양반 이런 작업을 하는데 단 돈 한 푼이 안 들어가요. 이거 하차하차 한 권 내는데 이게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 권 내는데. 그걸 어렵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불교도들이 절간을 짓지 말고 이렇게 무형의 기초작업, 이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험난한 세계입니다. 뭔가 이것은 매일매일 들여가지고 김용호에 대해 비판한다? 좋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은 당신이 강의를 했는데 다산 고금주에 당신이 인용한 걸 내가 찾아보니까 거기 당신 해석한 게 틀렸더라. 내가 해석하면 이렇다 하면은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럼 내가 보고 나도 확인해보고 아 그게 참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이거 해석을 그걸 시인하고 뭐가 그런 게 비판이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색적 무슨 어? 김용호의 말버릇이 어떻든 이런 나를 어떻게 나를 다시 후쿠나가 미치지. 한 일본의 저 바다 건너 후쿠나가 미치지 선생 같은 분 생각하고 한국에서 동순동골에 이렇게 살고 계신 지관스님 같은 분 생각하면서 그저 앞으로 언제 내가 이런 분들의 학문을 쫓아갈까? 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문이라는 건 누가 얘기해도 아까 이 후쿠나가 미치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3경 주소 다 읽고 대장경 다 읽고 도장경 다 안 읽은 정도를 가지고는 내 앞에서 학문했다는 말하지 마라. 그 정도의 학자들이 최소한 우리 사회에 100명은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뭔가 문화의 기초가 닦이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학자들이 100명은 있어요. 예?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정말 없어요. 그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자. 감사합니다.